안녕하세요. 이번에 그라디오라는 오픈소스로 머신러닝 GUI 만들기 영상을 찍게 된 소프트웨어과 육세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것은 그라디오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API를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그라디오의 구조, 그리고 추상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설명된 것을 바탕으로 간단히 실습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코렛, 그리고 개인 노트북, 그리고 파이썬 3.8만 깔을 수 있는 노트북이면 충분합니다. 그라디오에 대해서 아마 잘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그라디오라는 것은 파이썬 함수나 아니면 여러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앱을 배포하거나 웹에 서비스를 할 때 사용되는 UI를 구성하는 툴로, 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으며, 간단한 코드로 이러한 모델을 웹이나 앱으로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가, UI를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가 그라디오 말고도 좀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라디오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왜 제가 이 소개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라디오 자체가 파이썬 라이브러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프 인서터 그라디오, 딱 하나의 명령으로 이런 의존성을 다 맞출 수 있으며, 그리고 요즘 머신러닝 모델이 오픈소스화가 많이 되어 있는 허깅 페이스와 또 높은 호환성을 보여서 쉽게 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라디오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으로 손쉽게 사용 가능한 UI들을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그라디오가 기본적으로 3일 동안 무료로 웹이나 어플로 호스팅 해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퍼블리싱 또한 코드 하나로 쉽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오픈소스인 그라디오가 어떻게 이렇게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상화를 했는지 간단한 도식도를 보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오른쪽에 보이는 UI를 이루는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UI는 이미지, 버튼, 챗봇, 체크박스, 뭐 데이터셋, 파일 업로드 같이 여러 데이터들을 올리거나 출력해 줄수 있는 컴포넌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UI들을 사용하기 쉽도록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엮어서 컴포넌트라는 추상화된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이 객체에서는 인풋, 아웃풋, 이벤트 같은 속성들이 있고, 이러한 인풋, 아웃풋, 이벤트를 어떤 함수와 엮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라디오에서 직접 API를 만들어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컴포넌트들은 하나의 셋을 이루고, 이러한 셋이 하나의 앱처럼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라는 가장 높은 레벨의 객체로 추상화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런치, 큐, 쉐어 같이 앱을 배포할 때 사용하는 간단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터페이스를 처럼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라디오의 인터페이스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라디오에서 가장 핵심적인 클래스입니다. 전체적인 앱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레벨의 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때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 같이 함수 그리고 인풋, 아웃풋을 넣어주게 되면 인터페이스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런 인터페이스를 바로 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오른쪽 그림에서 제일 왼쪽 위를 보면 인풋과 아웃풋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풋에 해당하는 것은 컴포넌트들입니다.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뒷장에 설명드릴 텐데 이러한 컴포넌트들은 UI에 대응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인풋 컴포넌트와 아웃풋 컴포넌트가 적절히 정의되면 이 인풋에서 나오는 컴포넌트들의 인풋의 컴포넌트들을 적당히 파라미터화해서 그것을 함수에 매핑을 시켜주고 이 함수가 기능을 하면은 아웃풋이 기능을 하고 그 리턴 값이 아웃풋 컴포넌트와 맞도록 사용자가 코드를 짜주면 바로 앱이 완성되게 되는 그러한 개체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굉장히 사용하기 쉽도록 느껴지는 이유는 모델 그리고 다른 다양한 함수들이 파이썬의 함수로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모든 이전성에 맞춰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함수 인풋 아웃풋 구조가 굉장히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객체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인풋과 아웃풋 둘 다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웃풋만 있는 경우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인풋과 아웃풋 두 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웃풋만 있는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생성 버튼 하나로만 사진을 생성하기 때문에 아웃풋만 있을 수 있는 모델에 적용되는 예시가 있습니다. 또한 아웃풋이 없는 예시도 있는데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컬렉터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이 필요 없고 인풋만 있기 때문에 인풋만 허용하도록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러한 아웃풋과 인풋이 합쳐진 인터페이스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에서 인풋에 들어가는 것을 함수에 넘겨주고 함수에 넘겨준 것이 다시 출력을 보낼 때 인풋의 컴포넌트를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컴포넌트를 한 개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간단하게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라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컴포넌트인데요. 이 컴포넌트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 바, 오디오, 그래프, 비디오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의 컴포넌트들이 존재합니다. 이 컴포넌트들은 그라디오에서는 UI들을 추상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컴포넌트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그라디오 컴포넌트는 비헤이버, 이벤트, 리스너, 닥스와 이 그라디오 컴포넌트는 비헤이버 가자. 밑에 예시는 이미지 컴포넌트에 대한 예시인데요. 왼쪽은 인풋 이미지 컴포넌트입니다. 또 둘 다 하나의 이미지 컴포넌트이지만 왼쪽에서는 이미지를 받아서 함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오른쪽 컴포넌트는 함수에 나온 출력 이미지를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두 개가 같은 컴포넌트이지만 두 아웃풋과 인풋 동시에 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상화를 해놓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컴포넌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먼저
input 컴포넌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할 함수의 파라미터 값에 그 컴포넌트의 값이 대응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output 컴포넌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의 return 값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는 이러한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 말고도 버튼 그리고 서브밋과 같이 컴포넌트와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이벤트 리스너를 저희가 직접 코드로 작성하여 처리해줄 수 있으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함수 그리고 인풋 아웃풋을 그 이벤트 핸들러의 파라미터로 넣어서 UI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컴포넌트들은 종류도 워낙 많고 다양하지만 이러한 사용법들이 그라디오 닥스에 각각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닥스를 보시면서 구현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컴포넌트 인터페이스가 추상화된 이러한 그라디오 오픈소스를 어떻게 사용하나 정말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간단히 hello 사용자 입력을 입력하면 사용자의 입력과 같이 hello라는 문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코드인데요. 먼저 그라디오를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라디오의 핵심 추상화된 클래스인 인터페이스를 생성을 하는데요. 이때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때를 보면 함수 그리고 인풋 아웃풋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함수는 그냥 사용자가 입력이 주어지면은 hello를 붙여서 출력해주는 간단한 함수를 예제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 함수에는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이 파라미터가 결국 이 인풋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의 컴포넌트들의 인풋이 될 것입니다. 즉 이 컴포넌트에 들어간 값들이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되고 이 함수의 출력값은 아웃풋의 컴포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앱의 객체가 생성이 되면 새롭게 생성된 객체를 런치만 함으로써 이 앱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 예시에는 인풋, 아웃풋 컴포넌트만 주어지고 함수만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컴포넌트들이 다른 위치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어떻게 발생이 됐을 때 어떤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부적인 디테일을 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디오는 블럭스라는 좀 더 인터페이스보다 높은 자유도를 주는 코드 구문, 즉 API를 통해서 해당 인텐트 안에서 자유롭게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고 이벤트에 반응하여 디테일한 동작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예시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gr blocks라는 구문을 with과 함께 데모의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데모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면은 데모는 인터페이스와 같은 객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구문 안에서 생성되는 컴포넌트들을 전부 다 이 인터페이스가 갖게 됩니다. 여기서 gr markdown이라는 컴포넌트가 먼저 선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gr row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이 gr row라는 컴포넌트는 특정 열에 컴포넌트를 배치해주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ith row text gr text box 이렇게 된다면 text 1, 2, 3 이러한 텍스트 컴포넌트들이 열 방향으로 나란히 놓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text1.change라고 하는 text1이라는 컴포넌트가 바뀌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는데요. 이 이벤트 핸들러를 자세히 보면은 함수 input 컴포넌트, output 컴포넌트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핸들러가 하는 것은 text1의 값이 바뀌었을 때 text1의 값이 바뀌었을 때 이 text1과 2의 값을 이 함수로 받아와서 출력을 text3으로 핸들링을 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이벤트 핸들러 코드 하나로 이렇게 UI로 인터랙티브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블럭스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블럭스 다음으로 그라디어의 또 하나의 장점은 로컬에서 그 앱을 띄우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share는 true라는 파라미터를 주기만 하더라도 이 로컬에서 디플로이 된 이 앱은 다른 웹 서비스 즉 퍼블릭 IP로 접근이 가능한 웹으로 접속이 가능한 도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디오가 이렇게 쉬운 웹 퍼블리싱 오픈소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픈스택 그리고 라이선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라디오의 오픈스택은 허깅페이스 페이스트 API와 같이 여러 오픈소스들을 같이 사용하여 만든 오픈소스입니다. 네, 이러한 오픈스택을 잘 활용한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오 라이선스는 아파치 라이선스 2.0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아파치 라이선스 2.0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러한 그라디오의 오픈소스 코드를 저희가 수정을 해서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디오의 소스 코드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 각자 사용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 또는 이러한 그라디오의 툴을 사용해서 직접 배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그라디오와 비슷한 API를 제공해 주는 파이썬 모듈 이 그라디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